마술을 시작하기 전 카드를 잘 섞어줍니다. 관객이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뽑고 잘 기억해달라고 합니다. 관객의 카드를 덱 사이에 놓고 잘 섞어줍니다. 탑 카드를 보여드릴게요. 혹시 뽑은 카드가 4하트 맞나요? 아니라고요? 4하트의 무늬로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. 하트는 영어로 HEARTS입니다. 바닥에 내린 카드를 모으겠습니다. 한 장은 바닥에, 한 장은 카드 밑에 넣겠습니다. 손에 남은 카드가 관객 카드입니다. 이 카드 4하트는 먼저 옆에 빼두었던 카드였죠. 옆에 빼둔 카드를 뒤집으니 관객 카드가 나타났네요. 관객 카드는 그대로 K클럽으로 정하겠습니다. 4하트도 그대로 넣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먼저 관객의 카드를 탑 컨트롤합니다. 탑에 올린 후 폴스컷, 가짜로 카드를 섞어줍니다. 탑 더블리프트로 카드를 뒤집어줍니다. 카드의 상태는 이렇습니다. 킹클럽이 관객카드. 뒷면 상태로 탑 카드 한 장을 바닥에 내립니다. 카드 무늬인 HEARTS만큼 카드를 한 장씩 옆에 내립니다. 나머지 카드 뭉치는 옆으로 치우고 6장 중 탑 2장을 들어 바텀으로 넣어서 카드를 모읍니다. 오스트레일리안 딜을 합니다. 마지막 카드는 앞에 보여주고 옆에 내린 4하트가 나타납니다. 먼저 빼둔 카드를 뒤집으면 관객 카드가 나옵니다. 하트가 아닌 스페이드인 경우입니다. 관객 카드를 탑 컨트롤하고 폴스컷을 한 이후의 상황입니다. 탑 더블 리프트를 합니다. 스페이드 무늬입니다. SPADES 총 6장입니다. 스페이드도 하트와 똑같이 탑 2장을 바텀으로 넣어서 모아줍니다. 오스트레일리안 딜을 합니다. 왼쪽 바닥에 있어야 할 9 스페이드가 손에서 나타납니다. 이번에는 클럽 무늬인 경우입니다. 더블 리프트로 보여주고 한 장만 내린 후 5장을 바닥에 내립니다. 탑 3장을 잡아서 바텀에 넣어줍니다. 오스트레일리안 딜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무늬인 경우입니다. 총 8장의 카드를 내립니다. 다이아몬드는 한 장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모아줍니다. 오스트레일리안 딜을 합니다.